안신년이 지나면서 희년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거기에 담아진 의미가 7, 8, 9라는 그 숫자 속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치실 때 6일에 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형상으로 입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순간이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바로 거기가 6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7의 숫자에 안식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건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땅이 안식을 누린 것처럼 우리 땅이 우리 심령이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8년째 그 땅에서 스스로 생겨진 것을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9년이 될 때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새 것을 먹는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입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새 것을 먹을 때까지는 헌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 것이 되어지는 의미를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일은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새 일을 행하시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지나간 것은 기억도 하지 말고 옛 일은 생각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것이 되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을 받아서 그 새 영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새 것으로 이제 먹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9년째가 되어지는 이 땅에 새 것을 파송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파종된 것에서부터 새롭게 난 것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새롭게 된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새 것을 뿌리신 것, 그 새 것을 뿌린 것에서부터 나온 것을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어져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새롭게 함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열매,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늘로부터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심령 속에 뿌리게 되고 그럴 때에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고 예수님의 그 씨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라는 숫자가 4 더하기 4 더하기 1 하면 9가 됩니다. 근데 이 441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진리라는 단어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써드렸죠. 441. 구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가진 자들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9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희년에는 토지가 쉼을 얻고 또 모든 토지와 기업이 다 되돌아가야 되는 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것이 희년에 이루어지는 기업의 회복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거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빼앗겼었어요. 종살이를 했었어요. 이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한 들어가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놓여있고 저주 아래에 놓여있고 그 다음에 죄의 종이 되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는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 하면 내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입니다. 누가? 내 몸이.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기업인데 이것을 빼앗긴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마귀에게. 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죄에게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생각에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또는 육신의 생각에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죄에게 종이 되어진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마귀에게 내어준 겁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한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이므로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와 영광을 마귀가 다 누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 모든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가 다 마귀에게 갔다 이 말이에요.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기업을 팔아먹은 거예요. 아담이 자기 기업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그 기업도 다 마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인해서 빼앗긴 바로 그 아담의 기업, 그 땅을 다 다시 환원했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되찾아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희년에 이루어지는 기업의 회복을 우리 심령하고 우리 영혼의 구원과 생각을 같이 연결을 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며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를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규례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유한 가까운 친족이 형제가 판 기업을 대신 지불하고 산자의 손에서 그것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제 룻기 설교 들으신 분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룻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룻기 4장. 룻기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룻기 4장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라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의 남편 엘멜렉이 자기의 기업을 다 팔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아내를 모압 여인 둘을 얻었는데 장자의 아내가 이제 룻이에요. 근데 이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같이 와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기업 물을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물고자 하지만 보아스 앞에 한 사람이 더 있으니까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이 기업 물을 자에게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기업 물는 것의 규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물을 수 없노라. 왜냐하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못 물겠다. 그럴 때는 그 다음 기업 물을 수 있는 친족에게로 넘어가서 보아스가 결국은 룻과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물게 됩니다. 장자의 아내 가 되어지는 그 아내가 만약에 장자가 죽었으면 차자가 그 장자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자녀를 낳아서 장자의 기업을 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남편이 죽었고 거기에 지금 보아스가 대신해서 룻과 결혼을 해서 룻으로부터 아들을 낳게 되어지니까 나오미의 집안에게 주어진 모든 기업들이 다 룻의 자녀인 그 오벳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물을 이와 같은 규례를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느냐 하면 이와 같이 도무지 소망이 없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 되찾을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땅 기업은 이스라엘의 땅 기업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원래가 아모리 족속의 땅, 가나안 칠족의 땅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으로 정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래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해요. 너희의 어머니는 헷 족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본이 가나안이라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육의 눈으로만 딱 보면 도무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칠족이 우리하고 연관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아무리 해석을 하려도 그건 연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서 바라보면 에스겔 16장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가 가나안 족속, 어머니가 바로 거기에 헷족속, 그러니까 이방족속인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어졌느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지만 그의 원래 본성은 죄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원래 본성은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지만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여도 그들도 역시 근본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근본이 죄인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되어진 것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기업으로 하나하나 열두 지파에게 논하준 것은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멘. 그 나라는 누구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내가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지고 도무지 이 기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겐 없는 걸 주님은 기업 무르는 이 규례를 주시고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함께 그 기업을 다시 나오미의 모든 기업을 다 회복되게 한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처럼 오셨고 아멘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담으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빼앗긴 것 소망이 없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기업의 회복이 무엇의 기업이 회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담에게 준 축복이 바로 기업의 거예요. 그것을 회복했는데 누구 안에서 회복되어졌느냐 하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룻이 낳은 오벳이라는 아들의 이름, 그 뜻이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기업을 다시 이어내려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자가 아니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누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맏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십니다. 맏아들이 모든 기업을 다 상속받아요. 그리고 종은 기업을 나눌 수 없게끔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율법과 복음,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은 절대로, 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만이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의 기업으로, 아니 율법의 자녀들은 기업을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룻기 4장 10절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베레스라는 단어는 제너레이션, 자손, 인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베레스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에서요 아주 참 재미있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베레스라는 단어 사이에 바브를 하나를 넣어가지고 이때부터 그 베레스라는 단어 속에서 인류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바브가 그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브가 들어갔어요. 바브는 6이라는 숫자,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베레스, 유다에게서 낳은 쌍둥이 자녀 중에서 그 베레스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되어져 나가게끔 되어진다라는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되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돼서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서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기업을 되찾으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예요. 내가 만약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되찾아서 물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나 세 번째,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를 때까지는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서야 돌아오게 된다. 물을 힘이 있으면 그 전에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지만 물을 힘이 없으면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에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진다. 근데 내가 물을 힘이 있으면 되찾아온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물을 힘이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취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빼앗긴 것들을 명령하여서 다 취해올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어떡해요? 주님이 다 찾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해져서 내가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올 만큼 하나님의 그 권세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영적 부요가 우리에게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되찾아주는 그날까지 굳이 기다리지 않냐고 미리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빼앗기고 징징거리고 있다가 겨우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되찾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미리 그 모든 것을 다 쟁취해서 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기업 물을 자요.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나도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왜 이 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로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을 가진 자라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빼앗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는 역할을 기업 물을 자가 하죠. 영혼들이 빼앗겼어요.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건져올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이 지금 매여 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할 끊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일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가진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때에 종살이를 하는 자들을 다시 빼앗아서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빼앗겨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 찾아오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전도하는 거죠.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예요? 그거를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뭐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점점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찾아오라고. 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룬 땅따먹기 전쟁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친군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쉽게 무너뜨렸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서 우습게 봤던 아이성에도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진군하는 자가 되어지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군병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냥 무조건 내가 나아가서 하리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우리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분 중보자이십니다. 단 한
구원의 다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다니엘서 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70일해가 지나고 나면 성에 세워지고 해자가 생기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는 데 크게 다리인데 그 성 주위에는 해자, 뭐냐면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물이 있어서 그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오는데 그것이 70일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그때부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가 70일에라. 그런데 역사적으로서도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세워져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세워졌을 때 그때에는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믿음이 없는 자는 다 해자에 빠지고 아무도 그 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와야 되는 거예요. 되찾아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땅이 온전히 지금 되어 계십니까? 이 땅, 빼앗겼던 땅이 예수님 것이 온전히 되어야 돼요. 온전한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온전한 예수님의 나라가 된 자들은 또한 다른 영혼도 온전한 예수님의 땅이 되어지도록 기업 물을 자를 나타내서 그도 다시 건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무를 자의 규례를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아셔야겠습니다. 기업무는 규례 중에 아주 희한한 것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아멘.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팔으면 1년 안에만 물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0절 말씀. 1년 안에 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1년 안에 반드시 물을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영구히 산자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가면은요, 텔이라고 하는 산 같은 데 위에 이렇게 평지가 되어진 거. 거기에다가 성을 졌어요. 거기에다가 집을 져요. 근데 성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성벽이 둘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은 물려줄 수 있다는 말이 31절에 있어요. 31절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10%만 성벽이 있는 곳 안에 살아요. 나머지 90%는 성벽 바깥에 집을 짓고 살아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막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10%만 글을 읽을 줄 알았어요. 나머지 90%는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또 집을 살아도 그 성벽 안에는 10%만 살고 나머지는 전부 성벽 밖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 물을 때 성벽 안의 것은 반드시 1년 안에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성벽은 누가 성벽일까요?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 우리의 요새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요새 안에 거하는 그의 것이 되어지고 그의 보호하심 안에서 거기서 내 거처를 마련했던 자라면 이것을 팔았을 때 반드시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1년이라는 기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어진 기간이에요.
요미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365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년이 365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그 기간,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내 일생이 될 수도 있고 작게 보면 그것이 365일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안에 반드시 그것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벽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으면 이 사람이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지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 안에 거하는 자로서 소수에 속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런 내가 내 심령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전이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내가 내 땅을 팔아먹은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다른 영에게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역사도 알고 모든 것을 맛본 자가 자기가 짐짓 그것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땐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죄를 진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시 회개케 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말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구히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들어가서 그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의 안에 거하는 자라면 팔아먹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이 육의 소욕으로 가득 차서 점점 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닌 더러운 집이 되어져 버릴 땐 영원히 회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아무리 예수님이 일흔의 일곱 번을 용서해주라고 주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짐짓 죄를 짓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할 기회 속에 회개치 않고 결국은 끝까지 나아갈 때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집이 빼앗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히브리인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땅은 다 회복이 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팔아먹을 때는 누구한테 팔아먹은 거냐? 이방인에게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팔아먹었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가옥이 이방인의 것이 되어지니까 뭐가 들어온 거야? 성전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가면 안뜰은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이 있어요. 안뜰은 마지막 때에 짓밟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성전 갈대로 재고 어디에 있는 자만 보호하느냐 성소에 들어간 자들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영으로 하나되어진 자가 아니고는 부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의 모습을 갖고 뜰에 거하는 신앙인들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지고 더럽혀지게 되어져서 눈물로 회개하고자 하여도 회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래서 기한이 주어졌을 때 빨리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분명히 은혜 받게 해주셨고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빼앗기면 안 돼요. 회복하셔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바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게끔 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벽이 둘리지 않은 촌락 같은 것들은 언제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아직 뭐 모르고 있고 뭔지도 몰라서 수없이 쉽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은 언제라도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게는
하는 게 다르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잘 공부를 하는 거 참 좋은 거지만 알고도 죄를 지면 그 다음엔 더 무서운 거예요. 성벽이 둘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은 언제라도 다시 물릴 수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32절 봉독하겠습니다. 레이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이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아멘. 33절 봉독합니다. 만일 레이 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이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레이 사람의 성읍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영구히 레이 사람의 기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지 않아도 희년에는 반드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또한 34절 말씀을 보면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들 레위인들에게 준 그 들판 역시 영원한 그들의 소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팔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맡아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인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 되어진 자이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나를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 그러니까 신앙인 중에서도 다 제사장과 같은 자이면 좋겠지만 다 제사장은 아닌 거예요. 믿음이 다 다르니까.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일을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고 성전을 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레위인이 되어져서 성전을 잘 관리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더 주고 더 깨닫게 하고 더 은혜를 부어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갖게 하는 이와 같은 경험을 모두가 다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하게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이 점만 빠는 그러한 신앙인들 주위에 보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언제까지 훈련받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연단받으면서 그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 오시려면 멀고도 멀은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먼저 부름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고 먼저 훈련받고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교육되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 방주를 지은 건 그의 여덟 가족뿐이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가 지어진 이후에 그 안에 들어온 것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들. 기는 거, 나는 거. 이 다 영혼들이에요. 그러면 이 노아와 그 여덟 가족 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8이라는 숫자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빛이라는 숫자. 아멘.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빛과 사귐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그 계명을 받아서 그것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에 해당이 되고 이런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이미 줬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것이고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그를 이끌어서 그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 되어져서 목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특별히 훈련시키고 주의 사람으로서 이끄는 그런 레위 지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누가 건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빼앗을 수 없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레이지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시는 말씀이 이제 종에 대한 규례죠. 히브리 형제에 대한 규례인데 가난한 형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인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난한 형제를 도와서 생활하게 하라는 이 말씀, 이자 받지 말고 돈이나 양식을 구워주지도 말라는 것은 이 모든 부와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이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일용할 양식도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부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만큼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와 같은 것을 또한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을 땐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색하거나 또 구워주면서 이자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넉넉히 그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그 나누어 준 자에게 더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 봉독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 안에서 되뇌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먼저 봉독하시고 8절과 9절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 주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통치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 8절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둘 것이 덤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에게서 세계를 그것을 위해서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면 주고 걷어가시고자 하면 걷어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나만 누리고 인색해도 안 되고 또 내 것을 혹 걷어갔다 할지라도 불만을 가질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뺏으실 수도 있는 분인데 내가 온전히 준 것을 잘 관리를 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잘 쓰면 더 부어주고 더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쓰면? 주님을 위해서 쓰면.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이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물질 관리를 잘못할 땐 주님이 그것을 빼서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의인이 되어지면 주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지만 내 육의 생각을 따라서 악한 생각으로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고자 할 때 한순간에 걷어가실 수도 있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가난의 형제는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품꾼이나 동거인이나 다 같이 희년까지는 그를 섬기게는 하지만 희년에는 반드시 그를 놓아서 돌아가게끔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풀어줘도 그래도 영원히 나는 여기서 같이 있겠다 하면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깃뚫은 종이라는 것도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종과 상전의 관계, 히브리 종의 관계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으나 그들을 종으로 영원히 삼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줬으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 아래 가두어진 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담을 얻으려는 자는 저주 아래 놓인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항상 저주 아래 놓인 자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종살이로 두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처럼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 지금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걸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들도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종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종으로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져서 그들이 율법 아래 종살이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신현이신 거예요. 아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들이 훈련받은 그 모든 것들, 그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아이고, 나 때문에 다윗이 고생을 하는구나. 나 때문에 사울이 이렇구나. 나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그 구약의 모든 사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들이 겪은 모든 것들은 이방인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종으로 두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것 같으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주는 거 가난한 형제로 혹시 종이 되어졌어도 절대로 종으로 부리면 안 돼요. 또 여기서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지금 믿음의 형제 가운데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혹시 나한테 와서 밥을 먹고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도 그 사람을 종처럼 부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살고 있고 품꾼으로 일을 하도록 데리고 있고 동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야지 종으로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조금만 권위를 부여만 받아도 막 부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권위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는 영혼들을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권위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지만 여호와는 항상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권위가 주어졌으면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잘못했을 땐 야단도 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끔 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주어진 권위는 그렇게 영혼들을
바르게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육체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권세를 휘두르는 권위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권위주의가 아주 강하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희년에는 반드시 가족과 그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고 종으로 팔면 안 됩니다. 히브리인은 절대로 종으로 팔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가 또 가난한 형제는 종처럼 엄하게 부려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애굽에서 건져낸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산 사람들은 애굽에서 건져낸 자들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라는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건져낸 말은 바로 종에서부터 건져낸 내 백성이니 이 말이에요.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 되어졌죠. 애굽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간에 그 누구도 함부로 부리면 안 돼요. 사랑 관계에서 함께 섬기고 사랑 안에서 함께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일 뿐이지 부리거나 또는 종살이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부려도 안 되지만 또한 일하는 사람도 내가 종이 된 기분으로 또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꾸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기도만 시키신대요. 자기 싫대요. 자기도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는 일을 했으면 좋겠대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말고. 그래서 기도하기 싫대는 거예요. 왜 나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시켰는데 제가 뭐 거기다 뭔 말을 하겠어요. 그분이 원하는 건 뭐냐. 나도 말씀 가리키는 자 되고 싶다 이거죠. 나는 말씀 가리키는 자를 위한 기도자는 하기 싫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싫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그분은 중보자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이고. 그런데 본인이 그거 싫다고. 그래서 결국은 저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제가 하라는 거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각각에게 맡긴 게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청년 사역을 빼앗고자 하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걸 뺏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청년 사역은 저한테 맡긴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어요. 그분이. 결국은 자기가 쫓겨나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역할이 다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이게 아주 시험 걸릴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 한국 가면 오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도 있었고 전도사님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뭘 질문하신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말씀이 풀리냐? 성경을 얼마나 읽으면 되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면 되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리고 목사님의 기름부음을 나한테 임파테이션 해달라. 나한테 부어줘서 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못 얻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 쉬쉬 하고 막 불받아라 막 기도해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6개월만 성경 공부하면 내가 가진 은사 너희들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당신이 은사를 몇 개 가졌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는 은사를 다 가질 수 있대요. 6개월만 와서 공부를 하면. 그럼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은사를 다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할렐루야. 다니시면서 그럼 사람들 성경 공부 많이 시키셔야 되겠다고 전부 다 그냥 은사자를 만들 테니. 욕심으로 갖는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맡기시면 돼요. 사실 성령 안에 모든 은사가 다 담겨 있어요. 저하고 함께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특별히 하는 사람들은 제 기름붐이 여러분한테 간다고 말하죠. 이게 임파테이션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역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역이 있거든요. 특별히 신유만 하고자 하는 쪽으로 스님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따라가게끔 붙여주신 분들은 같은 신유 역사가 일어나서 그 기름붐이 가요. 근데 말씀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하고 함께하면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런 분들도 그 기름붐을 받아서 말씀을 가리키는 자로 주님이 사용하세요. 잠깐 와가지고 뭐 기도해달라 그래서 임파테이션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하면서 그 영을 부여받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저보다 더 귀하게 잘 가리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은 어떤 자가 종이냐? 이방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는 종을 취하고 돈으로 산 종은 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44절에서 4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울 될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아멘. 이방인 중에서 종을 사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이 자녀들도 종으로 사올 수 있고 내가 그들을 영원히 내 소유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산 자는 영원히 소유가 될 수 있는데 그게 히브리인이 아니라 누구? 이방인. 그 말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 내가 부릴 수 있는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영원히 종이 되어지는 것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종이 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끝까지 결국은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으로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히브리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으로 계속 있게 된다면 율법 아래서 그들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종은 기업이 없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종은 절대로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기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뭐예요? 이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는 의미는 만약에 돈을 주고 사면 내 소유가 되어지죠. 내 집안 식구가 되어져요. 내 집안 식구가 되어지면 그 집안에서 규례를 다 참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참석할 수 있어요. 내 종이 된 자들은 할례도 받고 또 규례도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물려받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늘나라는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끌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게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복음만으로 들어와야지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서 종으로 산 자들은 기업으로 자기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종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종을 많이 삼으라고 이런 규례를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방인을 종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종은 영원히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백성은 영원히 백성이 되어진. 거기다가 더 하나 더해서 레위 지파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기업과 소유물은 그대로 레위 것이 되어진다라는 이 세 등급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종의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히브리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레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 레위인이 되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내일은 반드시 선택되어진 그 자리로 들어가야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말하자면 성벽 안에 사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히브리인 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47절부터 49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인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인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인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붙이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50절 52절 시작.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은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아멘. 자, 이제 이방인에게 팔린 히브리 종도 반드시 속량을 해야 하는데 누가 속량하냐? 친족 중 하나가 속량을 해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사람에게 팔려서 종이 되어졌다면, 그러니까 히브리인에게 종이 되어진 자는 종이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자로 섬기는을 갖게 하는데, 만약에 이방인에게 팔릴 때에는 반드시 친족이 가서 그를 건져내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해주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팔려나가면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족이 되어야지만 속량해 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죄에게 팔려간 히브리인. 아멘? 내가 죄에게 팔려간 히브리인이에요. 나의 그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두 번째, 반드시 그의 같은 친족이 되어야 돼요. 사촌이 되어야 돼요. 가까운 족속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혈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친족이 되려면 같은 아버지가 형제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있고 그 아버지의 형제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속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친족이 되어지는 관계성이 맺어져야지만 이방인에서부터 건져내는 그 값을 지불한 것을 효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내가 그 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같은 친족일 때에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의 효력이 내게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 피로 나음을 입은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신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값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값으로 정한다. 그것이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빨리 읽읍시다.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서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이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자, 그러면 그가 지금 언제로부터 몸이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날, 근데 그 전에 팔려있는 이 모든 것. 자,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은 모든 죄의 그 역사들이
수없이 많죠. 종살이 한 수없이 많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 모든 죄를 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년에는 그 모든 죄에서부터 내가 속량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죄의 값을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희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주님 안에서 아직 희년을 경험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여러분, 희년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 맞는데 이걸 온전히 희년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분들 반드시 희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희년이 되면요, 다 풀어져요. 다 해결돼요. 묶인 매듭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들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도록 주님이 이루셔요. 기대되시죠? 제가 경험을 해서 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희년이 옵니다. 모든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날이 오고요. 다 해결되는 날이 와요. 그때 정말 주님은 진정한 나의 희년임을 외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도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희년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 파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 희년이 이스라엘은 50년마다 희년이 오니까 팔렸다가 또 회복되고 팔렸다가 또 회복되고 그걸 반복하는 거를 허락했지만 육체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희년은 한 번에 족합니다. 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희년을 경험하고 완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희년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엔 다른 사람에게 희년을 경험시키는 삶으로 사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희년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희년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경험한 자가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반드시 희년이 오니까 믿음으로 가보십시오. 가보십시오. 믿고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죄사함의 속량함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자유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희년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신다는 거.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기업을 회복시키시고 그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 기업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아무에게도 뺏긴 것이 없게 하시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셔야 해요. 그리고 나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완전한 기업의 회복, 예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그분의 땅이 되어지고 그분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 하셔야 해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또 그 희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녀들도 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이 나에게 고통을 줬던 것들이 다 기쁨의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으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그 다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위해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은 이와 같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분이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도록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담에게 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이거 여러분 안에서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섬기시고
주님을 따르신다면 이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받은 감동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